오늘은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들 더불어서 지난주 금요일장 이후에 공시를 내놓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 흐름을 나타낸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코오롱 인더입니다. 코오롱 인더가 9년 만에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타이어 코드 업황 개선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증권사 측에서는 아직 성장 국면의 초입이다라는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패션도 골프 의류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이어지면서 기대감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레고캠 바이오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영국의 익수다와 ADC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 금액이 이제 9,2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익수다라는 기업은요, 레고캠 바이오의 이 항체 글로벌 개발과 상업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증권사는 이 기술 계약과 관련돼서 올해 저평가 근거가 해소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입니다. 다음 달 1일 LG전자는 이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을 출범합니다. 3대 전장 사업 중 하나로 단기간에 이 높은 매출을 이룰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력 사업 다변화로 체질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장 흑자 전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조 원대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현재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본격적인 이익 개선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4,120억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 강판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 인상 호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목표가를 7만 8천 원대로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네 가지 종목 살펴보고 왔습니다.